마지막 분, 마지막 분 갑니다. 마지막 분. 자, 마지막 분. 끝났나요? 마지막 분이요. 아, 저 이제 이분을 기대할게요. 솔직히 방금 전까지는 방송이었고 이분 리얼로 하겠습니다. 오, 마지막. 저 리얼로 합니다. 이분들 방송 설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지? 근데 이 와중에 여러분들 창맨 비비크림은 물에 묻어도 지워지지 알았어, 알았어. 창맨 비비 정말 너무 알았어. 좋지 아, 근데 않습니까? 이건 홍보 인정. 창맨 비비크림 인정, 인정. 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오시나요? 와, 뭐야? 사실 아까부터 계속 뭐야? 드릴 것 누구야? 같아가지고 골반 뭐야? 싶은데. 신나린 신나. 오셨나 보네. 와, 반가워요. 미인이시네요. 오셨나 본데? 잠깐만요. 바쁘신데? 다리님 안녕하세요. 완전 반갑습니다. 와, 너무 미인이시네요. 와우. 와우. 다리님, 저랑 같이 한번, 제가 한번 탐방 갔었죠? 네. 그때 저 때문에 정지당하시지 아, 않으셨어요? 맞아요.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 근데 솔직히 좀 예. 약간 역캠 파괴하시는 전문이라고 들었어가지고. 근데 절대 네. 이렇게 파괴를 시키거나 그러진 않는데,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네. 남자친구가 있는데 없는 척 하는 분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절대. 남자친구 네, 없으시죠?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괜찮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5이요. 25살? 네. 아, 좀 젖으셨네요. 제가 조금 네. 그 다한증이 있어가지고, 그 이쁜 분들 좀 만나면은 좀 항상 이제 땀이 좀 많이 흥건하게 옷까지 이렇게 다 너무 축축하게. 예, 너무 제가 가슴에서 땀이 너무 나요. 약간 이런 가슴 속에서 땀새 근데 좀더 보고 느껴가지고, 싶긴 해요. 축축하거든요. 네. 재밌어, 근데. 이거는 사실 아까 전에 좀 너무 더워서 사실 좀 물을 좀 뿌려서 그런 거고요. 네. 절대 뭐 그런 건 아니고 농담이고. 다리님. 네. 근데 사실이요. 예. 제가 그때 정지시킨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에요. 너무 이쁘셔서, 너무 이쁘셔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아, 근데 그때 제가 보이는 라디오 네. 처음에 1등이었잖아요. 약간 그 물을 빨러. 달달했어요. 시청자 수는 어떻게 됐든 거품이고 허황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시청자 수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아, 마시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달달했어요. 네. 존나 꿀맛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소룡이랑은 무슨 사이세요? 소영님, 최근에 이제 합방한. 비켜, 이 개새끼야. 비키라고. 야, 내 거야. 아니야, 비켜, 이 야, 나 개새끼야. 비키라고, 이 개새끼야. 이렇게 된다. 나도 자 이제 그 찐입니다. 찐으로 갑니다. 찐으로 가나.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도전 찐이기 때문에 진짜 리얼 소개팅 느낌으로. 근데 네. 좀 우리 얼마나 못 봤죠? 에? 머리가 빠진 것 같아요. 아니 어제 잘 지내셨죠? 되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긴 하네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무슨 머리 제가 지름 냄새 나서 더워가지고 들리면은 손 밀었어요. 들어봐. 아니 전화 잘 받아야 지내셨죠? 되는데. 네. 저도 잘 받아줬는데. 지냈습니다. 말할까 그 나가서. 뭐야? 아저또안 좋은 일 있으신 줄 알고 그때 받아봐. 이후로. 받아. 아니 그런 건 들리면 손 아니고 들어봐. 저잘 지내고 있었고 또 뵈니까 되게 좋네요. 또뵐줄 몰랐는데 또 뵈니까 안 들리는 좋긴 것 하네요. 같은데. 오늘 저 나오는 거 알, 들리나? 이건 들리나? 이거요? 액세서리인가요? 이거 들리면 맛밖에 이렇게 귀걸이입니다. 초대한 데도 귀걸이. 쳐. 예. 매끈하네 이러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저 나온 오늘? 지 몰랐어요. 저도 소룡님 나오는 줄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들려. 저거 뭐야? 지금 첫삽 안 그래? 뭐라 계속 들어가서 네? 아니 나와야 될것 같아가지고. 왔습니다. 네? 나와야 될것 같아서 왔어요. 아, 여기를요? 에이. 아, 창현님 대신에? 네. 왜요? 그 창현이 형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아, 제가 조금 너무 많이 해서? 아, 그런 거구나.
나리님 지켜줘야 될 것 같다가 뭐 저를요? 네. 아. 그래서 왔어요. 네, 뭐 어떻게 지키시려고요? 저요? 네. 아니 뭐 지킨다기보다 이제 창현이 형보다는 네. 그냥 제가 더 편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저 양반 솔직히 나이도 많고 아 38살이잖아요. 나이가 많다 창현님은? 네. 틀딱이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또 보면은 나이가 네. 창현이 형보다는 어리니까 많이 좀 한 네. 8살 차이 나긴 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저 그 네. 뭐야 사실 좀 떨려가지고 네. 화장실 좀 갔다 왔잖아요. 지금요? 아 예. 아 네 다녀오세요. 괜찮아요? 아, 네. 아 진짜요? 어, 네. 큰 거예요? 아 아니, 아니요. 아니. 아.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아 이 새끼 안 되겠어. 어 여기로 부를게요 여러분들. 어 여기 부르고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창현 형 존나 재밌었다. 아 창현 형 잘 살리네. 아 그 와중에 창현 형 10만 클럽. 와. 와. 끝났으니까. 아 지금 들어와주세요. 안 돼 안 들리지. 어 일로 일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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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 중간에 중간 끊겨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야, 오, 키 엄청 크시네. 오, 키 엄청 크네. 소라 여기 앉아. 저 어디 앉으세요? 앉아, 두 분 여기 앉으세요. 아니, 근데 왜 창현이 형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왜 나와 개새끼 한 거야? 아, 그래도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옷 입은 거 아니야? 어. 아니, 왜냐하면은 소룡이가 나린 씨를 이야기를 많이 좀 했어요. 제 얘기요? 예예 말을 해가지고 아... 예 약간 좀 찐이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요? 그냥 뭐 보고 찾았다 어 괜찮았다 약간 그런 거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따로 모였었을 때 좋았냐? 물어보니까 형 진짜 좀 괜찮던데요? 어. 아니 그 얘? 아 너는 솔직히 말해봐 아까 호감이 있었잖아 어 그건 맞지 왜냐 또 합방을 또 많이 안 했는데 나린님이랑 많이 해가지고 어쩐지 안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에? 어? 아 집에 안 가려고? 합방을 하는데? 네! 아, 진짜로? 집에 별로 안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침대 막 들어놓고 와. 아 그건 제가 술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 건데 아 그런 거? 예 조금은 있었지 자 그러면은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만 아니요. 소룡이가 나린 씨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어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말했잖아 그런 부분 네가 말했던 부분 아 뭐 우리 뒤쳐서 아, 야, 내 얘기 말해, 이게 말이야. 말이 우리한테 말했던 거야. 어, 발 시켜 주실 때. 아까 발 크시가 있으시는구나. 아, 그런 게 아니고. 어제 약간 술 먹을 때 풋잡이라고 하시더라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그, 느껴졌어요, 그게 기운이. 아, 진심이? 예. 아, 예. 그래가지고. 발 시켜 줄 때. 그리고 또 저 술 먹었을 때도 계속. 저한테 진심으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진심 좀 느껴졌습니다. 오, 그날이 좀 기억에 남았나요? 아 바로 집에 가가지고 잠을 좀 못 자긴 했어요. 그때. 아, 근데 신다리 씨는 약간 좋아하는 남성상이 어떤 상이네요? 저는 약간 목소리가 좀 좋아야 되고 목소리 어깨가 좀 있어야 돼. 어깨 약간. 어깨지 어깨 있고 목소리 근데 이상형의 뿐이야 아, 그렇지 어깨 어아 소리 머리 오늘 또 이렇게 잘랐는데 어떤가요 또 오랜만에 섹시해요 오 아, 요즘 이 정도 노출은 다 되는 건가요 섹시하다 정지 사회 아닌가요 오 그럼 나린 씨는 어땠어요 저는 일단 뜨거웠어요 어 뜨거웠다고요 일단 예. 소영님 왜 웃어? 아니 뭐야?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둘이? 둘이 너무 뜨겁게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좋았어요 그때 시청자도 찍어서 좋았다 그리고 아 그렇죠 네. 또 소룡이랑 함께해서 좋았나요 진짜로? 정말 괜찮았는지 우리는 진심을 보고 싶어 진심으로? 네네 진심 솔직히 아, 조금 걱정되긴 했어요 어? 어떤 부분? 혹시 토를 하진 않을까? 아, 아니 너무 걱정을 해줬다. 아, 나 놀래라. 놀래라. 생리 영상이기 때문에 아, 제가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거든요. 맞죠.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 둘이 지금 실례지만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28살이에요. 나린 씨? 저 25살이요. 3살 차이.
우리 아까 오빠 같은 연상을 많이 만났나요? 아니면 연하를 만났어요? 저요? 저는 뭐 골고루 만났던 것 같아요. 골고루 그런 거는 따지지 않네. 소룡 씨는요? 소룡 씨는 연애를 그러면 몇 번 정도? 저는 한 세네 번에 봤어요. 세네 번. 네. 그러면 잠시만 이거 이쯤에서 그 신한 씨 잠시만 한 입만 빠져보고 우리 아, 좀 그 얘기를 하자. 오케이, 오케이. 뭐 소룡이랑 얘기도 좀 하는 시간 가지자. 어 잠시만. 진짜 크시다. 오 키가 왜 이렇게 크죠? 백육십팔 아니야. 자, 너 솔직히 말해. 호감 있어 없어? 그냥 딱 말해. 아니 솔직하게 말해. 남자답게 개새끼야. 그냥 말해. 야 왜 이렇게 떨어? 근데 아니 상남자처럼 해야 돼. 어 있지. 아 근데 얘 진짜 있어. 형아 얘 진짜야. 얘 있어. 말했어. 근데 보니까 신한이 씨가 약간 내가 보다 리드해주고 막 질문 창부람처럼 막 이제 리드하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원래 욕 패티시 있어. 맞아 맞아. 근데 욕, 욕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 자꾸. 그리고 너 아무리 왜 이렇게 솔직한 거 그냥 하지 마. 너 아, 원래대로 해. 아 진짜로. 아, 근데... 내가 욕받아 얘 씨발아! 하라니까. 그래. 아, 그 정도는 욕은 하면 안 되겠지만 아, 주도하에 뭔가 이끌어가라고. 아, 시원하게 있잖아. 그래 너 진짜 말해봐, 딱 시원하게. 비용신아. 아, 아 시원하게 할게요. 근데 그래. 눈을, 어, 눈을 야 내가 톤부터 올려. 너 지금 아, 예, 예. 이러니까 얘가 뭐지? 날 안 좋아하나? 여기서 아. 여자들은 오해한단 말이야. 나 좋아하는 줄 솔직히 말하게 좀 모자라 보여. 아, 머리까지 이래서 그런지. 그래. 아, 이거 모자라 보니까. 찐이라 그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 정신 차려. 시원하게. 그러면 네. 여기에서 우리 신하리 씨 놔두고 우리 2분 동안 아 오케이 오케이 알지? 야 시원하게 주도할 남자답게 오케이 그 톤 씨발해라 이거를 그 대답으로 주도해 아, 그 톤으로 가 너 방송으로 하면 안 돼 자, 일단 아니 근데 그 톤으로 리드해야 돼 주다 같이 하지 마 자신감 있는 그래 귀여워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야 너 옷도 빼입었다 오늘 자 신하리 씨 돌아주세요 욕은 하지 마 신하리 씨 돌아주세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을 잘 못 놓아요. 말을 잘 못 놓는데 조금 말을 좀 놓아도 될까요? 네. 오늘 뭐 날이라 그래 반가워. 또 볼 줄 몰랐는데 또 만나는 게 돼서 반가워. 얘는 뭐 호감이 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어제 비가 아 어제 어제 맞고 그제 비가 나한테 잘해줘가지고 좀 고마웠어 진짜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여자들이 원래 나한테 그렇게 잘 안 해주거든 네가 막 챙겨주고 그래가지고 고마웠어 약간 그런 뜻이네 여자들이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가 나한테 좀 잘해줘서 나도 좀 생각이 좀 나더라고 그래서 조금 아까 전에도 근데 솔직히 뭐 대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원래는 다른 사람 나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 타임이 왔어 그래가지고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그냥 한 끼 먹고 싶어 괜찮아? 어디? 그거는 그거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뭐 홍대 이런 데서 그냥 뭐 밥 한 끼 먹고 싶어 방송 끄고 하면 좋겠다. 방송 끄고 방송 끄고 먹었으면 나도 편할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 안 되면 괜찮은데 모르는 거야 내 옷을.
갔다 와, 갔다 와. 빨리 존나 지랄하네. 아, 아, 상남자 나가야 되는데. 아. 아니 뭐해 개새끼야. 아. 어떻게 됐어? 화장실 갔다 온다 한데? 너. 아. 아니 그러면 신한이 씨만 얘기해볼까? 어 도로 잠시 나. 그래 그래. 어 신한이 잠시 도우시네요. 아 여기 여기 중앙에 앉아, 중앙에 앉아. 일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린 씨. 네? 소룡이가 애는 조금 좀 약간 좀 그 말을 잘 못하고 이런 이유가 너무 떨려서 그렇대요. 네. 진짜 좀 약간 나린 씨한테 마음이 있어 보이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린 씨 생각이 저희는 좀 약간 궁금하기도 해요. 예. 저의 생각이요? 예, 네, 진짜 네. 어떤지. 어, 저는.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엇결이 아닌가. 아~ 네. 왜냐면 소룡님이 방송에서 저를 정치를 하셨더라고요. 어, 예? 뭐라, 뭐라고? 정치, 뭐라고 정치, 정치를 했다고요? 정치를 하셨더라고요. 어, 뭐라고? 어떻게? 다시는 신나리님과 합방 안 할 거다. 그거는 네, 스토리예요. 아 그래요? 스토리 그런 거야. 이런 소룡이가 갑자기 정치를 때린다고? 그리고 뭐라, 우리한테 뭐라, 말했던 게 아예 아, 다른데? 그게 우리랑 얘기한 건 너무 다른데? 어? 그래요? 뭐라고 하셨는데? 술 먹었잖아. 네. 술 먹어서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어요. 어, 실수할까 봐. 어. 방송에서? 아니, 예, 방송이니까. 나린 씨 좀 지켜주고 싶어. 어, 어, 어. 어. 왜냐면 너무 억울하고 끌리고 막 그러니까 소룡아 좋았냐 막 이렇게 하니까 나린 씨한테 피해 갈까 봐 그랬던 게 있었거든. 제 마음이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애가 좀 모자래 보이긴 하는데 어, 좀 착한 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를 뭐 시킬 필요도 없고 맞아 맞아. 그냥 아, 진짜 왜냐면, 어깨는 아니지. 어, 신하린 씨가 이제 생각해보고 그냥 결단을 내리고 그래 예, 하면 되는 건데 소룡이 형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어, 소룡이한테 어. 어. 야 소룡아 들어와. 야 앉으세요. 어, 아니 너 어쩌지 마. 그래, 소룡아 어, 어. 야 너 앉아 앉아 빨리 어 왜 너 정치 지금 왜 했어요? 방송 안 하겠다고. 어. 왜 그런 말 했어? 아, 그 또 뭐 말 나올까봐 그런 건데. 거봐. 어. 맞아, 궁금한 게 있어요, 오빠한테. 어. 근데 소영님이 방송에서, 개인 방송에서 약간 신나진이 몰고 갔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아, 그건 안 했는데요? 어? 그래요? 그건 안 했어, 이씨! 그건 안 했고 근데 이제 저 뭐야 그 나린님 얘기를 그냥 나오면 안 좋으니까 둘 다 그래서 안 하는 걸로 했어요. 어 깊다. 마음이 깊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우리가 또 너무 몰아가면 안 되니까 그래, 맞아. 진실의 대화도 했었고 소룡이가 그러면은 이제 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신나린 씨가 이소룡 씨가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만큼 시청자를 찌른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사람들이 볼 때 케미가 나오고 맞지. 뭔가 두 쌍이 딱 볼 때 뭔가 아름다운 커플처럼 보여서 그렇게 찍은 게 아닌가. 그때 어, 어깨로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야!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개새끼들아. 진짜로 이 사람들 아무도 준비도 안 하고 씨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예 그런 거 같아가지고 엔진인데 어, 근데 예. 진짜로 내가 예. 너무 또 그러면은 예 그러면 네 어, 저 생각을 할 수 있게 좀 어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룡님의 장점 네. 누가 말해줘 하나씩 어 아 소룡이 장점 아, 괜찮아, 일단 마음이 존나 깊어요. 보기엔 다르게 마음씨가 존나 깊고 착해 순딩순딩 하잖아 애가. 그리고 순딩순딩해 애가. 여자 마음에 절대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또 솔직히 아프리카에서 남자 BJ들 다 더러워요. 하지만 보세요 순수 그 자체 한 사람만 바라보는 바보 순수 예. 그냥 바보 그 자체 그런 느낌. 뭐야 이게 개새끼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어필을 해야지. 아유 정신 같은 새끼야. 근데 네. 우리가 신하리님한테 강요하면 안 되고 아 저 강요 아니야 진짜 어, 강요 아니야 강요 아니에요 신하리님. 그래서 어, 그냥 해보시고 그냥 이제 신하리님이 우열이야 그냥 이제 그냥 좋은 이제 방송 동료로서 어, 방송하고 싶다면 그냥
나가시고 네. 오빠 사이로 계속 지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맞죠, 뭐 맞죠. 손절의 의미는 아니니까 그래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뭐 여기서 다 한다고 해가지고 손이나 손절하고 방송 안 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절대 안 해 절대 녹음 한번 틀어줘 이것도 하나의 컨텐츠고 녹음 한번 틀어주고 리얼로 진짜 나린 씨가 생각해보고 소룡이는 야 이걸로 가자 그 크로마키 치고 뒤에 있고 문 열었는지 모르고 그래서 딱 열었을 때 사람이 그 사람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걸로 그렇게 괜찮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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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그런 거 좋아 자 마지막 한 마디 마지막 뭐야 방송가 자 마지막 이거 듣고 싶다고 근데 키가 몇이에요? 키 아니야 눈에 대봐 눈에 마지막 한번 나 마지막 한번 아 맞아 마주 보면서 3초만 서로 눈 한번 바라봐 주세요 아니 10초만 10초 오는 거 자 준비 좀 가까이 보고 싶어 서로 진실된 눈으로 서로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시작. 왜 저기 개새끼야. 야 이거야. 아 진짜. 이런 분위기 좋아. 이런 분위기 달달해. 아 저 참으려고 했는데 못 참겠네. 아니야. 세라이 씨. 네. 이게 바로 상남자. 그죠? 이런 상남 좋아해. 자 이거 좋아. 잘했어. 다시 마지막 시작. 그만해 개새끼야 야 개새끼야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 정신 차려 자 하나 둘 셋 자 컷 오케이 컷 좋습니다 내가 더 긴장되네 수령이는 앞에 본인도 알아봐주고 앉아있고 마지막 한마디 하자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 진짜 남자로서 오바죠 어디로 봐 다리 뭐해 개새끼야 진심 느껴졌어요 좀 찐하잖아요 진심 느껴졌어요 맥박이 뛰는데요 맥박이 뛴대 좋습니다 세네씨 들어가주시고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다 크로마키를 하고 크로마키 하시고 형 이거 문 열어줘 문을 열어줘 그 다음에 완전히 기절하게 원래 우리도 이쪽 보관을 바로 구독 눌러야 돼. 이걸로. 소룡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와. 과연 지금은 뭐 딴 거 없어? 어? 뭐 딴 거? 뭔가 이제 마지막 그림이잖아. 있는 거지. 야, 넌 어떤 거 아니야? 지금 얘 안 들리지? 안 들리지. 바다가 나 솔직히 살짝 힘들었고 오늘 너무 찐따미를 너무 아까 좀 약간 올라갔던데 찐따미를 너무 보여줬어요. 자, 나린 씨 마음을 정해주세요. 우리 5초만 셀게요. 5 4 3 2 쳐주세요. 아니 아직 아니야. 네, 자 이제 오픈 할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보는 거야. 어? 우리가 먼저 보는 거야. 뭐 컷 살짝 커져 움직이긴 했는데. 제발. 있을 것 같아? 제발. 있을 것 같다고? 어. 믿어? 있을 것 같아. 잘 됐어. 제발. 좀 이제 그리고 그때 뭔가, 최고 시청자 몇 명 찍었어요? 전 많지? 그래 17,000명 자 이걸로 빼시고 뭐 방송 안 할 거예요? 아 아니에요 아니죠 네. 아 둘이 앞으로 좋은 케미 기대하겠습니다 오빠 동생으로서 잘 다녀오세요 모든 사이로 아 고맙습니다 오늘 나린이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준 또 여캠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피 감사합니다. 가을 또 누구죠? 은지 추
추랑 추랑 이렇게. 그리고 오늘 창현이 차는 캐리어 재발견. 근데 형 왜 이렇게 안 떠? 잘했어요. 대박이었어. 왜 이렇게 안 떠? 진짜 시키리했어. 저 잘했어요? 아 존나 잘했어요. 신만큼요. 신만큼 나왔어. 우리 신만 두 번 찍었어. 잘했어요? 잘했어. 확실해? 형의 활용법을 알았어 이제. 형은 이걸로 써먹을 거야. 그래. 아 저 그러면 하나만 부탁해도 돼요? 아 뭐야. 제 영상 올리실 때 오른쪽 상단에 창맨 비비큐. 아, 소개팅엔 창맨 비비큐. 오늘만큼 잘했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형의 활용법을 알았어. 알았어. 아우 갖다 쓰셔도 되니까. 예예예. 아, 와, 내가 끝에 안 찍게. 나 뭐 했길래 그래? 나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형 타이머, 잠시만 타이머 일단 띄워줘. 우리 한 시간 남은 거. 이제 58분이거든. 한 시간 남은 걸로 탁 클릭해가지고 해줘. 진짜 재밌었어? 어? 아 진짜 재밌었어요. 오, 진짜 형 시키려 했어. 진짜. 어. 근데 아까 다시 보기 봐봐. 욕쳐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진짜 진짜. 알았어요. 자 우리 또 9시에 바로 중요한 분들 지금 있습니다. 또 진짜야? 야 핸드폰 내 거 어디 갔지? 컨텐츠가 끝이 없다. 와 오늘 컨텐츠 우리 컨텐츠 몇 개 했냐? 진짜 대박이야.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와 맞아 맞아. 추랑님도 재발견 됐고 창현형도 워낙 잘 보고 추랑도 존나 이쁘다. 맞지 맞지. 나 지금 걸그룹인 줄 알았어. 근데 난 찐이 닮았어. 나 옛날 근데 한 3일 전인가 난 봤었어. 아 추랑 진짜? 그 시조파거든 그거. 봤었어. 시조파는 어떻게 이렇게 다 그리고 존나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뭔데? 그거를 내가 언제 봤냐면 그때 뭐 비글즈 컨텐츠가 끝나고 남수형 차에서 봤어 같이 방송 안 켜고 형 이분 괜찮지 않아 그랬는데 괜찮네 이러더니 바로 섭외 때리네 저 새끼도 바로 섭외 때리네 와 존나 무섭네 진짜 그나저나 우리 소름이 지금 정 지금 아닌데 왜 말을 잘 말 못했어 그래 그러나. 근데 뭐 또 좀 좀 떨리고 그런 거 있잖아. 아, 떨려서. 아, 좀 떨리지. 잘 안 되지 막상. 좀 안 되는데. 핸드폰. 나 진짜 잘했네. 형 존나 잘했다니까. 잘했네. 형 뭐야? 인방계를 왠지. 인방계를 봐. 인방계. 인방계에서 그만 봐. 아, 팬코 팬코 팬코. 아니 요즘에 진짜 콘텐츠도 끊었어. 아, 인방계 안 봐.